유튜브 채널 하나에 50만, 30만 되신 분이 쇼핑 채널이다. 그 사람은 돈을 무조건 벌 수밖에 없어요. 리뷰 채널도 그렇고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500만 채널하고 5만 채널하고 5만 채널이 돈더 버는 친구들도 많고. 네. 3,000명, 5,000명인데도 비즈니스로 잘 팔아서 돈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무조건 유튜브 하실 때는 비즈니스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유튜브 쇼츠 보시면 상상치도 않은 게 조회수 3억씩 나오는 건 많아요. 예. 해외 마술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앞에 3초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이 마술을 풀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뒤에 조회수 2억 막 이러거든요. 그분은 그걸 하시면서요. 집에 방한 켠에다가 마술 도구를 다 사다 놨어요. 이분이 그렇게 뜨는 동안 마술 도구를 팔려고 집에다가 마술 도구를 방 하나를 다 챙겨놓고 카페 식사를 붙였더니 붙이고 나서 보니까 내 유저가 한국 사람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쇼피파이 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쇼피파이 작업을 해요. 그러면 현재는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 쇼핑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한국은 쿠팡 제휴만 돼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미국 계정들은 그 밑에 제휴 코드로 업체를 쭉 선택하게 돼 있고 백몇십 개의 브랜드 업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고르고 싶은 거 담을 수 있게. 한국도 그렇게 바뀔 거예요. 뭐가 하나 남았냐면 한국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방금 전처럼 내 채널이 한국이 3%고 해외가 97%야. 유튜브에서 지금 하는 방법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채널 운영하는데 이 사람은 카페 식사가 연결돼. 한국 사람은 한국 상품 올려야 돼. 그렇죠? 한국 상품을 올려야 되고 근데 유저는 다 외국이냐. 배송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꼬인 트래픽이 전 세계적으로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유튜브가 글로벌 서비스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한국의 유튜버들이 채널의 그 페이지 뷰가 영상 조회수가 하루하루 해외에 열리는 조회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 물건을 팔수 있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쇼피파이 세팅하고 상품 세팅하는 것도 하겠죠. 이제는 각 나라에 배송이 빠르게 갈수 있는 그 지역의 상품들을 유튜브에서 브랜드 상품들을 세팅에다가 내 거에다 담을 수 있는 방향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제휴 방식으로 갔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게그 상품들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지금부터는 내 볼에다가 상품을 담기 시작하지만 유튜브 쇼핑 기능에 내 상품을 다른 채널에 제휴할 수 있게 돼 있죠. 우리도 공급자를 삼으려는 거거든요. 내가 상품을 많이 담으면 내가 공급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의 다음 숙제는 해외에서 있는 인프라에 지금 배돼지 걱정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쇼핑 판매하는 애들을 우리가 홍보할 수 있게 나라 IP별로 상품을 따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해외 상품을 우리의 트래픽마다 하나씩 쓰게 하는 일들을 할 건데 그때는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쇼핑을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 쇼핑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콘텐츠를 다뤄도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상품을 팔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쇼핑은 연습 게임이나 다름없고 그 지금 쇼핑하는 거에서 유튜브 쇼핑에서만 팔지 말고 내가 자사모를 만든 상태에서 팔면 후에 해외에서 만들어져도 걔네가 밀어주는 트래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물로 들어오는 고객 DB를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글로벌로 어떤 상품이든지 내 채널을 통해 소싱을 받고 내가 거기다 올려놓으면 각 나라에서 고객들이 와서 사게 된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한참 될 거예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팔기 힘들어진 것처럼 사람들의 이제 광고 경쟁이 붙겠죠. 유튜브에서 쇼핑이 팔리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커머스에서 상위를 차지하려고 유튜브 광고비들이 비싸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상품을 많이 올린 사람은 제가 알고리즘을 교육시킨다는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때는 광고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유리해지니까 채널의 가치는 끝없이 올라가죠. 지금 사서함에 최근에 그 쇼핑하시는 분들 채널 사서할 수 있게 하려고 해서 YPP 창출된 거 200만 원 사서함이라고 만들었어요. 유튜브 쇼핑을 할 사람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냥 해서 만드는데 상품 판매하고 계신 분이 어느 세월에 YPP 창출해서 자기네 자사모를 붙이냐. 그러면 만들다가 질렸거나 이제 안 하실 분 팔아라. 그럼 안에 데이터 보고 연령성별 본 다음에 맞는 쇼핑 업체한테 우리가 팔아줄게라고 해서 제가 사서함이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은 한 200만 원대 이렇게 판매되거든요. 근데 쇼핑 컨텐츠로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한 1년 열심히 영상 올려서 상품 이슈 있는 걸 올려서 한 10만 구독자 가면 한 100만 구독자 가면요. 1등 하는 값될것 같아요. 10만 구독자면은 네, 억대 이상 될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루에 쇼츠로 상품 파는 영상을 한 3개씩 올렸어요. 1년이면 1000개야. 그쵸? 퀄리티 있게. 한 2년 했어요.
구독자 몇 될까요? 10만 이렇게 되겠죠. 그 안에 어떤 상품들이 존재할까요? 뒤늦게 커머스 회사들이 유튜브 쇼핑이 공짜니까 딱 모니터링 하다가 우리 상품들, 종합물들이 우리 상품을 더 쉽게 팔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인수해야죠. 네, 인수해. 3프로TV가 지금 뭐 조같이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주식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이 쇼핑을 대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면 얼마가 치겠냐는 거죠. 상품에서. 네. 또 하나 지금 글로벌에 해외로 동남아나 이런 쪽에 그 내 채널을 키우신 분들 중에 좀 특이한 상품으로 고급진 상품으로 유저를 구성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지금 쇼핑몰들이 충분히 얘를 인수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장의 인프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얘기를 아까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이 채널이 이대로 크면 1년, 2년 뒤에 그래 다들 100만 구독자 만들려고 가지 않으세요? 혹시 3년 뒤에 만 구독자 목표이신 분 없죠? 네, 3년 열심히 해서 100만 구독자는 목표잖아요. 그럼 그 100만 구독자가 나한테 얼마의 자산이 될까? 내 브랜딩의 가치를 얼마나 만들어줄까를 계산해 보시고 가시면 그 가치를 만들어요.